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예배팀에게도 한번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특순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러브에게도 우리 사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용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밤 특별한 초대 열린 새신자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번 한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마가복음 10장 46절은 그를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며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그는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여리고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북동쪽으로 27km 떨어졌고요. 요단 계곡에 위치했습니다. 이 지형을 보면은요, 수목이 우거진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여리고에 들리셨고 오늘 바디메오를 만나 주십니다. 한주 뒤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며 그 무거운 걸음을 걷게 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한 영혼을 찾아가셨고 여리고로 향하셔서 이곳에서 바디메오를 만나 주십니다. 이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 소경 바디메오, 그는요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이 수목이 우거진 아름다운 여리고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두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평생 어두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기에 또한 그는 듣는 것으로 모든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 그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했지만 오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부른 것은 이 지방 출신들을 무시하는 어떤 관습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들은 편견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디메오는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올 것을 믿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보면은요,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왕국이 펼쳐질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다. 그렇다. 사막에서 물이 터지고 강물이 광야로 쏟아질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오늘 말씀을 보면 소경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던 이가 기뻐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눈을 떠 보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두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일치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이 바디메오가 구걸하며 예수님에 대해 들었다면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치심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소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께서 내 눈을 고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분명 고치실 것이다. 그러기에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간절히 부르짖으라.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용기는 이 환경을 넘는 간절한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상황이 답답할 때, 환경이 정말 나를 짓누를 때,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르짖는 것이구나. 하나님은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양재 온누리교회 우리 담당하시는 강보호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저희에게 중국에서 선교하실 때 많은 말씀들을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게 참 도전이 되고 참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가졌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실 수가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연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형을 안고 정말 쿠션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한 것이 입을 크게 벌려서 이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부르짖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찔림이 왔습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셔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기도하자.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 소경이었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얼마나 큰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쳐 불렀을까요?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를 꾸짖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상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좌절하고 또 뒷걸음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부르짖었습니다. 더욱 소리를 내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할 때 사단은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도록 그렇게 모든 환경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더 외쳐 기도할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깨닫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단이 공격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환경에 억눌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며 다리를 절던 사람들이 걷게 하시고 그리고 말하지 못한 이들이 기뻐 소리치며 외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넘어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포기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올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가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었을지 이 말씀을 통해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라는 이 간절함이 얼마나 느껴졌을까.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입니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적극적인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봅니다. 겉옷을 던져버려요. 그의 겉옷은 어둠에 찌들었던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간절히 구하며 찾은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 세 번째, 명확한 기도를 드리라. 바디메오는요, 명확하게 이 자신의 간구를 아뢰입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명확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제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글씨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날 아들과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가 꿈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얼마나 답답한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네.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눈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확한 기도를 드렸더라.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물으시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생각보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 가지 내가 무엇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을까? 순간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진로의 문제, 환경의 문제, 많은 생각이 제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 이 가운데서 한 가지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진정한 필요가 과연 무엇이었던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왜 나는
머뭇거렸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여러 복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걱정하느라 명확한 기도를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무지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어둠 속에 방황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이 마치는 그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디메오는요, 자신을 인식하였고 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진실된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의 믿음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던 것은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신 것은 바로 바디메오를 위하여서 그 길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디메오를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인정하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해결받고 은혜에 감사하며 그는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통해 주신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 깊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히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특별한 초대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한 곡 부르고요, 저희가 기도하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그가 어떤 사람이든 아멘. 예수님, 예수, 예수, 모든 역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아멘. 예수, 예수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었던 이 바디메오의 선포와 부르짖음이 나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의 눈을 하나님 띄워주시어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에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주께 아뢰이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분명한 기도를 주님께 아뢰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살아나는 귀한 하나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끈질긴 기도로, 명확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온누리교회와 땅끝 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